안녕하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끝판왕 AB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DH 차량입니다. DH 차량 자체는 앰비언트에 순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 창이나 이런 데서 순정 연동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차량인데요. 저희가 핸들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공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멀티컬러들과 단색컬러, 그리고 지금 DH에 적용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SE 제품으로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순정연동 기능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핸들 리모컨으로 조작인데요. 여기 보시면 통화 종료키로 단색과 멀티컬러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색 부분에서 색깔을 바꾸고 있는데요. 위로 올리시거나 아래로 내리시면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멀티컬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도어 라인에 보시면 저기 지금 저렇게 포인트 색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포인트 색을 보시면서 이렇게 원하시는 컬러에 맞춰서 놓으시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무빙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밝기 조절도 가능한데요. 통화 종료키를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센터 라인이 하얗게 색상이 바뀌는데요. 이 상태에서 내리시면은 이렇게 밝기가 떨어지게 되고, 다 내리시면 이렇게 오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밝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원하는 밝기에 조절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단색 컬러가 자연스럽게 색상이 계속 변경되는 텐믹스 그라데이션 기능도 저희가 넣어놨는데요. 저희가 뮤직 버튼을 달아드리는데, 요즘에 문의를 많이 주실 때 뮤직 버튼을 차에 달면은 차가 훼손되지 않냐, 손상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자, 퓨즈 뚜껑을 열어보면 저희가 이렇게 뮤직 버튼을 이렇게 부착을 해놓기 때문에 차를 훼손하지 않고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손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버튼을 꾹 2초간 누르고 계시면 단색 컬러가 자연스럽게 색상이 바뀌는 텐믹스 그라데이션 기능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해당 기능을 종료로 하실 때는 이 버튼을 한번 그냥 살짝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기능이 종료가 되고요. 또 이 버튼의 기능은 뮤직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차량에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먼저 도어 열림 감지 기능입니다. 차량의 도어를 열게 되면 열린 쪽 해당 도어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깜빡깜빡거리면서 도어가 열렸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열린 쪽 도어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기능입니다. 또 색상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멀티컬러가 나오고 있죠. 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단색 탭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색을 바꾸시면 도어 열림 감지 기능 색상도 이렇게 변경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원하는 컬러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도어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색상이 저장입니다. 다른 컬러로 바꾸고 열어보면 녹색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색으로 세팅해 놓고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차량의 라이트가 켜졌을 때 광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30% 다운되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라이트를 켜보면 이렇게 광량이 전체적으로 착 다운이 됩니다. 오토라이트로 해두고 다니실 때 야간이 되면은 주간의 밝기로는 눈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기능을 넣어놨으니까요. 오토로 해두시고 야간 색상에 맞춰가지고 밝기를 조절해주시면 주간에는 좀 밝게 사용 가능하고 야간에는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차량의 시동을 끄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쭉 이어지는 굿바이 세레머니가 작동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순차적으로 소등이 되면서 앞쪽 라인까지 쭉 온 다음에 전원이 차단이 되게 됩니다. 시동을 다시 켜보면 앞에서 뒤로 쭉 이어지는 웰컴 세레머니가 가고 끝까지 도착을 하면 마지막에 세팅해 놓으셨던 색으로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자, 해당 차량에 적용된 SE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플한 기능과 아주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지금 시공을 받으려고 예약도 하시고 시공도 많이 받으신 상태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능과 훨씬 더 풍족한 기능을 원하신다면 V4로 시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DH 차량처럼 시공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고요. 또
저희 AB클은 전국에 체인점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시공을 가까운 데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DH 차량의 AB클 광주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